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또 그 외 지역들도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울진과 영덕도 32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가로 물놀이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까지 동해상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와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32도, 영덕 33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되는데요. 8월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닷새간 열린 포항국제 불빛축제에 18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포항시는 집계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성공적이었지만 불빛축제 명칭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굳이 폭염 시기에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일만 밤하늘을 배경 삼아 1시간 동안 13만 발의 불꽃이 압도적인 군무를 연출했습니다. 포항시 집계 결과 184만 명이 찾아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개최 시기는 매년 논란입니다.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며 여름에 개최하는데 폭염과 겹치다 보니 관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은 가을철 하루에 집중하고 6천석 정도를 유료로 운영해 축제 품질 향상에 재투자합니다. 저희가 상품화를 시도를 하니까 외지인들이 이제 숙소도 잡고 와서 불꽃도 보고 주변에서 뭐 음식도 사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활성화되는 거죠. 명칭도 어색합니다. 당초 해돋이의 고장, 포스코와 방사광 가속기 등 빛의 도시 정체성을 살려 불빛 축제로 정했는데 불빛에 걸맞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고 불꽃쇼만 기억에 남습니다. 축제를 5일 동안 끌다 보니 임팩트 있는 킬러 컨텐츠는 없고 축제장 인근 주민들은 축제 내내 고통의 연속입니다. 진동에 지진 트라우마까지 같이 겹쳐지는 불안감에 사실 저희들이 많이 초조해하고. 교통 대책은 여전히 미숙합니다. 대중교통 대책이 따로 없다 보니 승용차를 몰고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버스도 대중교통도 연장을 하고 대중교통이 전용 도로를 만드는데 우리 포항에는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포항시는 8월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축제 프로그램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의회, 그다음에 축제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 대표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 보고회를 거쳐서 개선 방향을 찾고. 단순하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보여주고 돈을 쓰게 하는 일회성 축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포항을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지 정체성도 재정립할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역에서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올해 7월 취업기회 전망지수가 78을 기록해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0에서 7개월 만에 22포인트가 떨어진 것입니다. 취업기회 전망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6개월 뒤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중소기업 3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월 업황 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74.2로 전달보다 8.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떨어졌고 석 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본부는 계절적인 요인 등 내수 부진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우려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폭염이 2주 이상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산을 긴급 투입하고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2주 이상 장기화되자 포항시는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폭염 대응 재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또 하천 양수 작업과 함께 전 읍면 지역을 상대로 폭염에 따른 농작물과 가축관리 요령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예비비 4억 9,500만 원을 투입해 양수기 100대, 분수호수 3,000롤, 스프링클러 115대를 마을별로 공급한 데 이어 읍면 지역에 추가로 필요한 농자재 현황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의 이러한 대책들은 매년 내놓은 대책의 재탕이고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란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예비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주요 도로 곳곳에 운영 중인 살수차를 3대에서 8대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시가지 내 유동 인구가 많고 가로수가 없는 횡단보도 주변으로 그늘망 쉼터 10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폭염 관련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50여 개소를 붙여놨고요. 자연재난에 준해서 저희가 다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 최소화에 경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폭염으로 오존 농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이 많을 때 빠르게 생성되며 기온이 높아질수록 오존 원인 물질이 대기로 증발하는 양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름철 조업 단축과 도로 살수차 운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어제부터 동대구역에서 영덕역을 오가는 특별 열차가 운행됩니다. 영덕 피서열차는 다음 달 16일까지 매일 오전 8시 10분 동대구역을 출발하고 영덕에서는 밤 8시 4분에 동대구역으로 되돌아가는데 통기타와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는 이벤트실이 운영되며 복숭아 등 영덕 특산물 구입 신청도 접수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그늘막에 의지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무더위에 지치고 판매 부진에 또 한 번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나기 기자입니다. 안동의 전통시장, 채소 장사를 하는 남철한 씨는 요즘 걱정이 가득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여놓은 채소가 상할까 봐 이리저리 확인하고 그날 판매할 정도의 물건만 조금씩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때 팔 만큼 양을 내가지고 이제 신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계속 내는 물건이 상이 안 돼요. 바로 앞 생선 가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냉방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인데 그래도 매출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없다고 봐야지. 그래도 그나마는 이게 고등어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들 늘 오기는 와도 전거치 많이 안 와요. 손님들이 많이 찾던 떡과 분식집.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손님을 기다리는 노점 상인들도 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일본에 40도가 되는 날씨에 누가 나오겠어요. 전부 다 마트를 다 돌려보러 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가 가장 힘들다는 또 다른 전통시장. 손님을 모으기 위해 시원하게 물 한 개를 뿜어주는 증발 냉방 장치까지 설치했지만 손님을 불러 모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4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 경기 불황까지 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외국인과 외국 법인의 보유 토지가 증가하면서 경북 지역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이 3,190필지, 3,600제곱미터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1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9%, 일본 15% 순이며 시군별로는 포항이 34%, 구미 15%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8조 8,182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선 구미시와 봉화군이 최우수상을, 포항시와 의성군이 우수상, 안동시와 칠곡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졌던 대구시립희망원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석연차는 사업 추진에다 직원이 여성 거주인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최근 1년간 4개 시설 원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했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정신요양시설 원장이 지난해 8월에 만든 업무 협약 계획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한 업체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 뒤 희망원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의 대표이사가 희망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희망원 노숙인 시설의 거주인 한 명이 외출해서 복귀하지 않았지만 사흘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당뇨병을 앓던 거주인이 쓰러진 채 30분간 방치되는가 하면 여성 거주인이 샤워하는 모습을 직원 한 명이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희망원을 운영하는 전석복지재단은 정신요양시설 원장과 노숙인 거주시설 원장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대구시립희망원에 있는 4개 시설 원장 가운데 3명이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겁니다. 만 36년간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희망원을 운영하면서 작년 5월 30일에 수탁을 포기했을 때 대구시는 그때 민간위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영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했다면 지금 1년간 벌어지고 있는 인사 참사와 운영 실패 이런 부분들은 없었지 않느냐.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석복지재단은 지난 5월 대구시와 언론의 매도를 견디지 못해 희망원 운영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단 법인 설립이라든지 또 조례 재개정 등 기타 준비사항에 시간이 걸려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수하여 운영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희망원의 조사단을 파견해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거주인을 몰래 촬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불씨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용적 작업 시 불꽃 비산 방지 조치와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 금지, 화재 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 교육 등 화재 예방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 중지와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이 봉화 울진간 36번 국도 직선화 공사 준공에 맞춰 울진시가지 진입로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구간은 고성 교차로에서 남대천교까지 2km로 오는 2020년까지 100억 원이 투입돼 2단계로 나뉘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됩니다. 봉화 울진간 36번 국도 직선화 공사 구간 가운데 남은 구간인 금강송면에서 울진읍까지 19.3km는 내년 9월에 완전 개통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가 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보호 무역 조치로 인한 지난해 수출 차질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구는 전체 수출 대비 0.1%, 경북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미중 분쟁이 심화하거나 전 세계로 퍼지면 지역 수출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비해 중국과 미국 내수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최종 소비재 산업 확대 등을 조언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울진과 영덕도 32도에서 33도로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와 불쾌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그늘이나 서늘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바닷가로 물놀이 떠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까지 동해상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와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32도, 영덕 33도, 경주가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1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8월이 시작되는데요. 8월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